약속의 땅 통영 제59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16강 선문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형 감독식 빌드업 축구로 유명한데요. 선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동학 골키퍼, 정성우, 김정경, 김하민, 김진현, 정운태, 강희수, 오하종, 양홍준, 캡틴 정원택, 송우 선수가 상당히 라인업들이 젊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토대로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지 기대되고요. 이에 맞서는 한남대학교입니다. 김용구범 골키퍼, 윤상은, 이정규, 최원준, 배도헌, 이재승, 김우진, 김동진, 박세웅, 성재민, 이번 베스트 11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되게 빅매치로 기대가 되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전반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 왼 선문대학교가 원하는 플레이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남대학교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문대가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키퍼와 수비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선문대의 골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로빙 패스 90분 이후에 극장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동점골입니다. 이 멘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점한 지 1분이 채 안 돼서 한남대학교의 독점골이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오른쪽에 얼리 크로스 그리고 왼발 마무리를 해내면서 배도원 선수가 아주 감각적인 왼발킥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1 왼쪽으로 왼쪽 띄워줍니다. 헤더! 아하! 헤더 그리고 양홍준 선수의 침투까지 하지만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골문으로 붙여져봤더니 크로스 하지만 선문대 어떤 선수의 발에도 걸리자 시에더 하지만 다시 공 뺏어냈습니다. 슈팅 박세웅 선수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압박 볼 탈취 이후에 본인 중거리 슈팅까지 본인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과감 왼발 슈팅을 김동화 키퍼가 쳐냈습니다.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 배도현 선수가 동점골로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한남대, 오른쪽이 선문대입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굴절! 코너킥입니다. 김우진의 기습적인 슈팅 수비 맞고 코너킥이 됐습니다. 아크서클 부근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한남대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교체 투입 김동진 들어갑니다. 골! 역전! 한남대의 역전골! 스코이드! 김동진의 그림 같은 프리킥이 선문대의 골망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야, 다시 봐도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갈라버리면서 정말 그림과 같은 골이라고 뒤쪽 정원택에게 얼리 크로스 반대 있어요. 헤더! 아하! 벗어났습니다. 김정경 선수의 회심의 다이빙 헤더. 정원택 선수의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는 김정경 선수에게 제대로 향했고 김정경 선수의 다이빙 헤더 높은 지역까지 전진했습니다. 왼쪽으로
김정경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키퍼 정면. 오늘 김용범 키퍼가 상대 크로스의 종착지에 언제나 있습니다. 김정의 오른발로 가마찬 크로스는 네 김용범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5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남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 세컨! 와! 들어갑니다! 김우진의 쐐기골! 스코어 3대1! 한남대가 8강인 티켓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앞쪽에서 공격수가 앞쪽에서 경합을 해준 걸 토대로 흘려줬고 그 세컨볼을 다시 키퍼 정면. 이렇게 추심의 휘슬을 끝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한남대학교가 선문대학교에게 먼저 선취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리 3골을 뽑